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Good morning, Dr. K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자, 주식, 처음 하시는, 주린이 탈출 특강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4회째인데요. 내가 초보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기초 다시 한 번 더 훑고 지나간다면요. 새롭게 또, 마음 다짐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시간,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3요소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먼저 살짝 훑고 지나간다면요.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자, 캔들은요, 이렇게 양봉일 때 크게 나오는 것이 좋고 음봉일 때는 크게 나오는 것이 좋지 않다. 각 구간들의 아래꼬리나 윗꼬리는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지지와 저항? 오늘 할 거죠. 그죠? 그리고, 거래량은요, 이렇게 양봉 설 때 크게 터지는 것이 좋지, 하락할 때, 내지는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크게 터짐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셔도, 지금 현재 효성 첨단 소재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펴놨는데요. 자, 이평선은 어떻게 배열이 어떻게 되면 좋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평선이 단기, 중기, 장기로 이어지는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정배열일 때 그 정배열일 때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 그러한 부분들은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을 또 말씀드리는 거겠죠. 자, 그렇다 보니 모든 설명해 보면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지라 하면요, 저번 시간에 이평선의 지지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일정 권역에 가면 더 이상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지지 자꾸 받쳐주는 가격대, 여기를 지지라 그럽니다. 저항이라 하면요, 일정 가격대에 가면 자꾸 넘어가지 못하고 이러한 권역처럼 자꾸 밀리는 구간을 저항이라 그럽니다. 자, 지지, 저항. 자, 여기 구간에서도 보면요, 지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도 지지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지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자, 저항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매매의 정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지지와 저항, 앞전 시간에 이평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구간에서는 보면요,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죠? 이런 상승 초입에 관심을 가져라.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그때 캔들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양봉이 크게, 그죠? 서면. 양봉이란 것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것을 양봉이라 하잖아요. 매수세가 이겼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겠죠? 그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 거래가 터졌다는 것이니까 지지권에서, 그죠? 매수를 하되 양봉이 크게 서고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확인하면 추후 더 잘 갈 것인지 아니면 탄력이 떨어질 것인지 확인되겠죠. 이런 요소들을 몇 개를 충족하느냐,
에 따라서 추가로 강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강하게 가지 못할 것이냐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구간은 저항이죠. 저항권역에서 거래가 터진 별로 좋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가 생각보다 별로 안 많아요. 여기 구간에는요. 올라갈 때 양봉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터졌고요. 자, 그러니 저항권에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긴 또 무슨 권역입니까? 그렇습니다. 260일권에 시주권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20일에 이평선 저항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을 그죠? 20일 지지를 받으면서 눌림목 잘 버텨내고 나니까 추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죠? 상승 제법 강하게 하죠. 자,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또 어디 구간입니까? 그렇습니다. 60일 구간입니다. 자, 종목들을 차트를 쭉 보시다 보면 그 종목의 특성이 보여요.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60일 권역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자, 이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진 바 이럴 때 낙폭과대 종목을 낙폭과대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조정받았던 종목을 평소에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을 조정받을 때 사라는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다 라고 예시를 들어드렸고 전일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8.6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20일권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윗꼬리 달고 있죠. 윗꼬리는 뭐다? 그렇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시장 상황이 그죠? 상승을 좀 하다가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마무리됐으니 상승을 하다가 중후반부터 좀 흔들리면서 끝났거든요. 자, 그래서 추가로 더 강하게 못 갔습니다만 시장 상황 안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마이너스 상황이었는데요. 8.64%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홀딩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좀 밀린다면 일부 차익 실현 이후에 60일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지지권에서 차익 실현했던 부분은 다시 재매수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딩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길게 들고 가시려는 분은요. 큰 음봉만 떨어지지 않으면 조금 더 홀딩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치는 87만원권 여기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일 시장 상황도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보자면요. 급락 이후에 상승, 추가 상승, 갭 상승을 했다가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전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 한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박스권 이루고 있는 종목도 지지와 저항의 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상승 추세인 종목 코롱 인더도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 보면 60일에 지지권에서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SK 케미칼. 자, SK 케미칼은요. 아주 초강세 보이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여기 하단을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심 가지자라고 여기부터 맨 처음 말씀드렸고 말씀드리자마자 올라갔다가 다시 좀 쳐졌는데요. 자, 다시 이제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 68.4%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들어간다. 백신 우리나라 백신 최초로 임상 3상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들 넣으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져가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요. 그렇습니다.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 증상 보시면요. 이렇게 워낙 하락폭이 크면요. 반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한 번에 가기는 힘듭니다. 왜? 여기에 저항권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저항받는 권역도 여기 보면 반등에 따라 밀리는 여기 구간이죠. 다 지지와 저항을 좀 아신다면 참고로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여기서 매수 의견도 드려서 상단에서 매도하고 또 재매수 재매도 이렇게 하라고 의견 제시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죠? 추세를 돌려내는 240일 하나 제외하고 추세를 돌려낸 초강세를 보이니 우리는 실제로 여기서 매매를 했습니다만 여기를 확인하고 여기 이후에는요 여기 상황이 이제 지지권이니까 그죠? 여기 이평선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 초강력 양봉이 섰고 자 계속 반복됩니다. 양봉이 서면서 거래가 어떻습니까? 크게 터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권입니다. 지지. 그리고 여기 올라왔을 때 이전의 상황이 여기서 매도하고 빠져나오거든요. 왜? 이평선 240일의 저항권이고요. 여기 앞전에 무너졌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밀릴 때 가만 보고 있으면 되지 않겠죠. 자, 매도. 그리고 다시 지지권에서 매수. 그리고 이 양봉이 계속 이렇게 추가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죠. 앞전에 어디? 앞전에 저항권이거든요. 그러면 또 가만 보고 있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매도,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이 지지권에서 매수하니까 여기는 패스했다 치더라도 다시 올라타는 모습 보이면 매수. 그죠? 여기 다시 밀리니 아쉽습니다. 그죠? 짧게 끊었던 분은 끊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항을 지지권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부 차익 실현 이후에 보유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발빠른 사람이라면 매도했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타는 여기는 지지권이니까 매수. 여기 저항권에 크게 무너지니까 매도. 야 말로는 누가 말 못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아침 생방송이라든지 여러분들께 수익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다 그렇게 실제로 매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니까요. 이 구간은 못했습니다. 앞전 구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솔직하죠? 그죠?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도,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좋은 케이스만 있느냐? 자, 이번에는, 하락 추세로 좀 무너지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두 종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보면요. 이번에 상황에 보면 최근에 그러면 매수할 만한 자리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올라타니까 여기가 저항을 다 이평선 저항을 다 올라타니까 여기서 관심 가져볼 수 있거든요. 닥터케이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러나 깨지니까 손절했습니다. 손절. 왜? 이렇게 매수한 이후에 이렇게 쭉 잘 가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완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매도입니다. 매도. 그리고 이렇게 눌려주고 그죠? 눌려준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락하고 반등할 때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240일에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계속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 60일까지도 저항의 같이 역할을 하는 60일의 저항까지도 받으니까 그대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항권에 오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셀트리온 예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상당히 아쉬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은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SK케미칼과 비슷한 모습으로 자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받았고 여기만 지지해내면 이제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 있다. 레키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 여기서도 매수 의견 드렸고요. 자 박스권
박스권에서 어떻게 매수, 매도? 그렇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선 매수, 지지권이죠.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지에서는 매수, 박스권 상단 여기는 돌파하니까 더 지켜봤다 하더라도 무너지면 매도, 그죠? 그렇게 하다가 여기 이제 지지권이 한번 흔들립니다. 자, 그 와중에도 다시 반등 한번 해냈습니다. 자, 저기 구간이 아마 휴마시스 진단치료 진단키트, 그죠? 국방부에, 미 국방부에 7,300억 달러, 7,300억 규모의 수주 달성에 따른 소식 때문에 급등했고요. 자, 여기에서도 직전 고점 근처에 가니까 밀리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지는 지켜내야 되는데 지켜내지 못하고 크게 밀려버립니다. 자, 미국의 머크사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이슈 때문에 상당히 바이오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최근인데, 전일은 좀 반등시도 나왔습니다만 추세가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는 올라와 봐야 상당한 저항을 또 받을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지저항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 상황에서 보시면요, 셀트리온 워낙 뭐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 240일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일 저항을 빵 띄어올리면서 60일까지도 스트레이트로 돌파했다가 여기를 돌파했으면 지지를 해야 될 텐데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저항 받으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확인되시죠? 자, 60일, 20일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올라와도 자꾸 20일에 저항을 받아요. 그죠? 지지가 무너지니까 20일 돌파했는데도 60일권 약하니까 60일에 저항. 그죠?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아주 타이트하게 손절을 할 수 있다면 어저께 양봉 쓸 때 매수도 가능했겠죠. 여기에 깨지면 손절한다는 그런, 그죠? 기준이 있었다면. 그러나, 매수에 가담을 하기를 추천하는 종목은 셀트리온을 더 추천을 할까요? 아니면 효성 첨단 소재를 더 추천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단기 낙폭과대입니다, 셀트리온은. 그래서 여기 워낙 20일까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낙폭 축소하러 가기 위한 기술적 반등. 오늘 실수가 되게 많네요. 왜냐하면 컨디션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몸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 강의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낙폭과대 먹으러 가는 것이 과연 더 좋을 것이냐? 아니면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이, 그리고 자, 월요일 날은 휴장입니다. 화요일 날 코롱 인더와 같은 종목을 관심 가지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렉이 얻은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자, 코롱 인더나 효성 첨단 소재를 더 추천한다 이겁니다. 왜냐면요, 자, 코롱 인더 잠깐 언급해 보자면요, 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고 조정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정을 받았는데 어디에 수도합니까? 60일 권역에 수도를 하거든요. 자, 피보나치를 대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적절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반등을 할 때 아까 효성 첨단 소재처럼 20일 권역까지는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반등 구간이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한 번에 강한 상승을 했을수록 더 한 번에 죽지 않거든요. 이러한 리바운드를 노리러 가는 것이 훨씬 좋지, 그죠? 코롱 인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이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시장이 안 좋아서 확 무너졌을 때
그때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아직까지 20일의 초강력 추세는 무너졌습니다만 시장이 안 좋아서 무너졌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60일의 지지 한번 넣거든요. 이것을 수익을 취하는 것이 훨씬 확률도 높고 탄력도 좋습니다. 뭐에 비해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처럼 추세가 하락 추세인 그런 종목보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과 같은 하락 추세인 종목보다 상승 추세인 효성 첨단 소재 코롱 인더 이런 종목이 훨씬 반등할 때 강하게 합니다. 삼성전자 꿈쩍도 안 하잖아요. 최대 실적 나왔다. 15조 8천억입니까? 영업이익 나왔다 하는데도 뭐 올라가지 않아요. 0.14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 매수 주구장창 해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매도 보세요. 쫙 팔고 있잖아요. 쫙 팔고 있습니다. 여기 인근부터 외국인 기관은 중간중간에는 뭐 조금 사줄지 몰라도 여기 보면 확연하게 표현하잖아요. 보유 수량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10만 전자 간다 얼마 간다 냅다 사서 보유 최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삼성전자 뉴스 찾아보면 나와요. 하이닉스 그죠? LG 디스플레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도 있었던 것 같고 자 카카오 자꾸 산다 이겁니다. 카카오 그죠? 카카오 이렇게 크게 밀리는데 아직까지는 그죠? 240일 하나 받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3일 동안 반등을 했습니다만 골목상권 침해한다. 플랫폼 기업 강하게 규제하겠다라는 게 당장 없어질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잘 먹어봐야 이만큼인 겁니다. 그죠? 기술적 반등. 추가로 강하게 치고 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 위로 언감생신입니다. 여기 위로 언감생신이에요. 그죠? 잘 가봤자 여기서 밀렸고 여기 뭐 뚫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궤적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없지 시장 안 좋아서 만약 여기 탁 깨지다면 박살 나는 거고요. 자 이러한 하락 추세나 그죠? 강력한 추세가 무너진 이런 종목보다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 접근하시라. 그게 훨씬 낫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자주 언급했던 종목 덱스터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다 잘 봐라 그랬거든요. 잘 봐라 그죠? 자 상승 이후에 20일입니다. 자 이런 박스권 아닙니까? 그죠? 자 20일 권역에서 지지하려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양봉이 딱 시현되면 살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첫 번째 목표치는 여기겠습니다만 여기를 강하게 양봉으로 뚫으면 팔 필요 있나요?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도 저항이거든요. 윗골이 달한 여기도 한번 밀렸던 자리도 상단 여기도 저항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빵! 그죠? 상한가 인근까지 가는 초강세. 그죠? 그리고 밀렸다가 이번엔 진짜 상가 가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 지지권에 이평선 지지하는 지지권에 이러한 지지권에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 다음 또 하나 뭐 언급했죠? 위즈윅 스튜디오. 그죠? 다 우상향 종목이고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지지하는 권역에서 매수를 하면 양호하게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한 종목 정도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 것은요. 엔터 쪽이거든요. 엔터가 이제 위드 코로나 11월경 정도부터 하겠다 이런 우리 발표도 나오고요. 자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누가? BTS가 11월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LA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최근에 하이브와 같은 그죠? 엔터주들이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돌아서거든요. JYP도 보면요 박스권 중에 중간 지지권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니까 SM도 그렇고요. 자 최근에
저번 주 엔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YG 엔터와 같은 종목도 이렇게 좀 내려오면요. 지지권에서 한번 매수 가담해보는 부분 가능하다. 자, YG 플러스는요, 121권에서 반등을 했습니다만, 조금 60일, 20일이 훼손되려는 모습 보이니까 빨리 반등을 해낸다면, 올라타는 거 확인한다면, 이 또한 관심 가지고 매매에 접근해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주린이 탈출 네 번째 시간으로, 지지와 저항 말씀드렸는데요. 자, 앞전 방송들도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셔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내일도 휴일이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주식 기초 다지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 지금 정도 4회까지만 나온 상황만 가지고도 달달달달달 외운다면요.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 될 겁니다. 중요 포인트 다 말씀드렸거든요.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상승 추세인 종목을 해라. 게다가 아직까지 방송 안 했던 부분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 관심을 가지는 종목에 접근하라.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메모하셨다가 참고를 하시면 반드시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거든요. 화살표, 방송 안내에 가셔서 카페 한번 방문하셔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캔들부터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